안녕하세요. 국내 1호 과일 소믈리에 조향란입니다. 오늘은 8일의 제철 과일 캠벨 농가를 방문했는데요. 캠벨 농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 송산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홍문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저기 포도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아, 제가 포도 농사 지은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20년. 예예. 아, 20년 진짜 오래 되셨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포도 농사를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원래 이제 저도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고향이 그립고 네. 그래가지고 네. 또 제가 태어난 고장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포도가 유명한 산지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에 합류해서 포도를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든가요? 어려운 거 사실 실질적으로 저기 지금 뭐 농촌에서는 뭐 다 힘들겠지만 특히 과일 농사 같은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알속기라든지 처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서부터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하면은 그 수확이 끝나는 9월 달까지는 아주 정신이 없죠. 알속기 같은 건 특히 이제 그 품질에 이제 영향을 굉장히 미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딴 사람은 시키지 않고 집사람도 둘이서 알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러면 사장님은 재배하시는 그게 가장 경쟁력. 나는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신경 쓴다. 포도의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토양. 토양을 이제 얼마만큼 잘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이제 품질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토양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그 큐비 같은 것도 이제 고급 KB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관수라든지, 또 제때 이제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저희는 수시로 이제 그 투여를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제 포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저도 많이 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사장님하고 거의 한 10년 넘었잖아요. 네, 10년 넘은 사장님 알게 된 지가, 그러니까 포도에 대해서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제가 사장님을 뵙고 있는데 이게 남들이 생각하는 퇴비가 5천 원짜리 쓰지만 사장님은 비싼 2만 원짜리 쓰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싼 것까지 쓸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포도에 대한 애정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왕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남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그 품질이 좀 나은 포도를 키울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제가 투자는 많이 하더라도 좀 고품질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이제 최고급을 이제 쓰게 됐어요. 아, 그리고 사장님께서 보면 아까 저도 옛날에 이제 일본에 수출할 때 좋은 복숭아가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유목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아주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예,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경제 수령이 15년 정도로 저를 보고 있고, 1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슬슬 묘목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15년 정도에서는 묘목을 교체하려고 묘목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경제 수령도 제가 15년으로 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20년, 25년 뭐 어떤 건 뭐 어떤 분들은 뭐 30년, 40년도 그렇죠. 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럼요. 몸이 쇠약해니까 저 손주 보기 힘들잖아요. 내가 애 키울 때는 괜찮은데 예, 손주 보면 힘이 없어 못하듯이 나무들도 나이가 들면 그만큼 파워가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예, 좋은 영양분을 나무로 보내기 어려운데 실제로 나무를 베어낸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새로운 나무가 들어왔을 때 5년이 걸려야 새로운
포도를 맛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저는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일은 좀 알수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이제 다른 농가와 다르게 알수금에 대해서 뭐 가지고 있는 철학일까?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알수금이 포도 재배하는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알수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수금은 품질에도 직접 영향이 있지만은 네. 또 남들을 시켜서 알수기로 하면은 송이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게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저는 당도나 뭐 송이 형태 정형을 위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만 네. 안석기는 둘이만 하는데 한 40일 정도 저희가 이제 포도를 한 2천 한 3,400평 정도 네. 제가 재배를 하는데 네. 한 근 40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거의 뭐 한여름에 거기만 다 시간을 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이제 지나면은 이제 뭐 그렇게 힘이 드는 건 없고요. 아, 저도 이렇게 포도 좋은 포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알수금이 잘 돼야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틈이 있고 그리고 알이 커야 이제 맛있는 거니까 알수금을 저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장님 볼 때 뭐 나무 수령 문제, 그다음 폐비 문제, 알수금 문제를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좋은 이제 포도를 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 이제 판매하실 때 어떤 속상한 거, 애로사항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애착을 가지고서 이제 그 포도를 길러놨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출하 시기가 돼서 출하를 할 때 딴 포도가 똑같이 취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제 송산 지역에 이제 포도가 유명하니까 왜 송산 포도 저기는 2만 원을 받는데 당신은 왜 2만 5천 원, 3만 원을 받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속상하시라고 서운하고 맞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그렇죠. 열심히 예? 참 노력을 하고 참 좋다는 좋은 거는 영양제 나는 안 먹어도 포도에는 영양제를 많이 줘가면서 하는데 그 똑같이 취급을 당하면은 그런 때가 굉장히 속상하죠 사실은. 저도 그게 제일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의 어떤 애로사항과 좋은 과일을 좀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장님께서 어떤 소비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실래요? 글쎄요, 지금 뭐, 또 지금 시기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농촌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저기, 우리는 옛날서부터 그 농사를 지어가며 오던 조상대대로 농사를 짓는 나라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도 농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지만은, 이런 걸 생각하시고, 좀 소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과일 또 좀 인정해 주셔가지고 차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은 과일이 자꾸 생산이 돼야 그렇습니다. 또 수입 과일들 우리가 경쟁력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또 희망도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소비자들이 오늘 보셨잖아요. 우리 농가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과일을 재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그렇게 노력하신 어떤 과일이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시고 또 구매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농가분도 힘이 나고 저도 일하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조 사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농촌 과일들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캠벨하우스 방문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캠벨을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